이번 영상에서는 실용문 비즈니스 글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즉 시, 소설, 수필, 희곡 같은 글들을 제외하고 글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일할 때 글쓰기가 필요한 분들, 일상 업무에서 글쓰기를 지금보다 잘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를 이해를 하고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면 글쓰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여건이 안 된다면 여러 번 흘려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글의 구성 요소는 한마디로 BIIG, BIG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론은 제가 비즈니스 글쓰기 상식사전 책에서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BIG이 뭐냐 라고 했을 때 B는 베이직, I는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G는 골, 즉 목표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B의 베이직은 기초를 의미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기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베이직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보통 문장을 어떻게 잘 쓸까? 어휘를 얼마나 많이 늘릴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주로 문장을 잘 쓰는 법, 문장을 연습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이직이라 함은 단지 어휘와 문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능력, 우리가 흔히 조목조목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같은 글을 많이 써봐야 익혀지는 것들도 이러한 베이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마다 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써보십시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소통과 목적을 가진 글이라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반응을 살피는 것도 기초를 익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SNS, 특히 블로그처럼 긴 글을 쓸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글을 자주자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I인데요. 그 중에서 인사이트의 I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죠. 즉,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제품일 거고요.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글을 읽는 대상, 즉 독자나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정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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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자료 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많이 보고 그대로 베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쓰고자 하는 소재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하면 바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글은 티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수박 겉핥기가 되고 단편적이 되고 때로는 편향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료조사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료조사도 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 즉 검색으로 해결되는 이야기를 내가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위해서는 인사이트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을 추리기도 하고요. 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틀이 잡히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키워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수익형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인데요. 그럼 이 키워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타겟으로부터 나옵니다. 뭐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내 콘텐츠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것을 관심 있어 하는지,
그래서 이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자분들은 관심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할 거고요. 반대로 글을 쓰는 우리는 검색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내 글에 써서 내 독자를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키워드라는 것은 타겟 인사이트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때 쓰고자 하는 소재, 읽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역시 아이인데요.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 하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희한한 생각? 뭐 거꾸로 생각하기? 뭐 특이한 생각? 이런 것들만 아이디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라 함은 내가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또는 주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글에는 아이디어가 있죠. 그리고 앞서 오해라고 말씀드린 빅 아이디어 역시 바로 이 아이디어 안에 속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디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카피라이터로 일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피라이팅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라이팅은요, 독창적인 생각보다는 철저한 계산에 근거를 둡니다. 대중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제품의 강점은 무엇인지 같은 앞서 설명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냅니다. 네, 우리 고양이가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근거가 없으면 아이디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감성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수많은 통계 자료, 조사 자료를 보면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출을 합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창의성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말을 잠시 응용을 해볼게요. 스티브 잡스는 Creativity is a just connecting things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창의성이라는 게 things를 그냥 연결해 준 것뿐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창조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일 수 있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뭔가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본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우리도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많은 통계 자료나 많은 내용들을 조사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인사이트가 아이디어와 통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때문에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말하다가 이야기가 스티브 잡스까지 갔는데요. 여기서 아이디어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글이 가져야 하는 핵심 주제를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의 마지막은 골입니다. 모든 글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막연히 쓰는 글도 그 글을 통해서 마음의 치료 효과를 얻는다면 그것도 결국은 목표가 있는 셈이잖아요. 어쨌든 목표 없이 쓰는 매우 개인적인 글은 제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글은 글 자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도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 글을 쓰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 제안서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승진을 하겠다 같은 경우라면 제안서 자체가 가지고 가는 목표가 있으면서 글을 통해서 작성자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있는 거죠. 즉, 목표와 목표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비즈니스 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글을 써야 깔끔하고 정리된 글을 쓸수 있습니다. 네, 빅을 다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빅,
즉 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베이직, 글쓰기의 기본에 해당하고요. 두 개의 I는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서브젝트와 타겟에 대한 인사이트, 이해와 통찰, 그리고 글이 가진 주제, 즉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글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어봤어요. 이 그림에 의하면 네, 베이직을 기초로 놓고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기둥을 삼아서 목표를 이루어 집을 완성하면 좋겠죠? 네, 집을 짓듯이 글을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은 어떤 글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작용하는가를 볼게요. 일단 베이직은 모든 글에 해당합니다. 문장을 잘 쓰는 게 글에 있어서는 핵심 무기이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서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내용은 빈약한데 글맛으로 읽었다 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 글을 쓸 때 고민의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글이어서 급하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사하는 분이 정말 정확하게 찔러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평가는 상위권을 받긴 했는데 저는 좀 찜찜하긴 했어요. 하여튼 문장력으로 부족한 성찰을 때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문장이 좋으면 중간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 쓰기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도 문장 쓰기 연습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구독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문장이 부족해도 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에 늘 쓰는 글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글들을 너무 문학적으로 멋을 내서 쓰면 오히려 좀 이상하겠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카피나 홍보 문구는 철저하게 인사이트,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아이의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가 중요한 글은 제안서나 기획서입니다. 저는 기획서 쓰기 강의할 때 목표라는 말을 1시간에 한 10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지고 컨텐츠를 구성하고 목표를 가지고 각 장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홍보 문구, 상업적인 글들이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들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는 다만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를 해놓은 거지 이 빅이라는 요소 중 하나가 아예 필요 없는 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임의로 중요도에 따라 구분을 해놓은 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필요한 강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라면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시청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